오늘 피니처 코멘터리, 오늘은 수익률 300%의 함정 2022 신종 도박 보고서를 만든 우리 정명훈, 그 다음에 양정환 PD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방송 보면서 이제 제작 뒷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지금 필리핀 가는 비행기인가요? 그렇죠. 필리핀 해외에 나갈, 어떻든 필리핀은 좀 마스크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사람 네. 쓰는 사람 반 안 쓰는 사람 반. 저는 아, 지금 이제 영상이 그 필리핀 경찰 특공대 네. 맞죠? 이 영상 어떻게 구했어요? 국정원에서 이제 국정원 얘기한 정보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받았어요. 검거 당시에 이민청이랑 그 경찰 특공대랑 한국에 필리핀 파견돼 있는 한국 코리안 데스크랑 같이 이제 연합으로 해서 공조 수사를 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날짜를 잡아서 이 총책의 집을 덮친 거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사용을 했죠. 보통 이런 영상들은 왜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바로 이제 범죄 혐의하고 이런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주려고 찍었나? 그건 아니겠지. 팀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오늘의 운세하고 오늘 하루 편하게 보내십시오 이제 그런 문구를 처음에는 계속 보내왔어요. 저희 그 피해자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유튜브 본방 댓글에도 보면 이제 피해자 분들 그 기운 내라고 힘내라는 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왜 그게 사기라는 걸 몰랐느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되묻는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 되게 절박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거죠. 300% 뭐 7천만 원 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저희 피해자 사례들도 다 처음에는 그냥 스팸 문자로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안에 네. 스팸 문자 진짜 많아요. 어디서 번호가 털렸는지.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사정들이 다 뭔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막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카톡방 이런 데 단체방에 막 500명이 있는데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제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인증샷 올리고 네, 이게 진짠가? 이게 한번 해볼 만한가? 이런 생각이 약간 휩쓸리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거기 올라오는 인증샷도 사실은 다 저기 짜고 그렇죠. 그 업체에서 올리는 거죠. 저희 전 조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200명이면 200명이 다 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50개, 100개 아이디로 다 접속해가지고 다 갖고 노는 거죠. 그냥 여기 들어온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나머지 계정을 뭐 100 몇십 개를 다 만들어서 이거 안쓰러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매뉴얼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서 거의 그냥 뭐 이렇게 바보 만드는 거죠. 그 실제 도박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보려면 제작진도 한번 그 이 불법 도박이지만 어쨌든 한번 실험은 해봤어요. 직접 그 게임을 참여해서 했었죠. 누가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가입을 하긴 했는데 네, 가입했어요? 회사에 일단 보고를 하고 일단 아, 그렇지 보고하고 해야지. 네, 불법 행위니까 불법 행위 네네네 회사에 보고를 하고 한 거고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자, 취재하려고, 취재 때문에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일단,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너무 쉽고, 그러니까 배팅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이트마다 다른데, 1분 내, 3분 내, 5분. 아니면 진짜 빠른 건 이제 40초짜리도 있거든요. 아, 40초 안에 선택 안 하시면은 이 게임 끝납니다. 뭐 이런 거야. 그쵸. 그쵸. 그러니까 40초 안에, 내 돈, 뭐, 투자한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게임 하면서 이제 촬영하고. 네네, 자료화면 같은 걸 이제 찍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게 제한시간이 짧으니까 사람을 계속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 아,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뭔가 분명히 자기는 이제 듣고 만약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을 잘못 써서 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작일 수 있지만 되게 좀 놀랐는데 여기 등장하시는 여기 나오신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든지 그렇죠. 컴퓨터가 갑자기 딴 버튼이 눌려졌다든지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다면 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게끔 뭔가 계속 조급한 상황들을 조금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3분 안에 이걸 빨리 이제 어디로 걸어야 되고 그만큼의 액수를 걸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이제 또
큰 돈이 걸릴수록 더 조마조마하고 사실은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뭐 클릭 시술을 했다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핸드폰이 아 왜 안 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럼 이거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것까지 사실 염두에 둔 듯한 이게 이걸 잃었으니까 그 다음 거에는 뭐 실수 없이 잘 될 거야 하면서 더 큰 돈 일단 더 이걸 원금을 회복해야 되니까 더 돈을 융통해 와라. 어느 정도 A라는 금액을 잃었으면 그거 잃고 끝낼 텐데 아니야 이건 실수고 만회할 수 있어 이걸 주니까 A 다음에 B도 있고 C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 여기서 제일 뭐랄까 너무 공감이 됐던 사례가 이제 어떤 뭐 스팸 받고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뭐 2만 원을 넣으셨다는 분. 뭐 2만 원 넣고 12만 원 네. 벌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되게 혹하게끔 설계를 되게 나쁜 의미에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 경찰이 2년간의 추적 끝에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좀 되게 놀랐는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필리핀에 엄청 많은가 봐요? 필리핀에 많고 저기에는 아예 이제 라이센스를 정부에서 줘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네. 자국민들 외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필리핀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하는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거는 건 면허만 따면 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를 따면. 그는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며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이든 어디든 뭐 자국민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만 아니면 외국인한테 하는 어떤 그 온라인 도박을 개설하고 사이트를 만든 것 자체는 면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포고라고 하는데 그 면허를 받기 위해서 굉장한 뭐 로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고 그 이게 비싸요. 그래서 저 건물이 이제 포고 라이센스 있는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건물 자체가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각 회사들의 그렇죠. 라이센스 있는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네. 얘기하는 그 박람회 학원 차량 학생들 주택 저기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그 다른 업종 없이 다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각자의 승합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승합차 행렬은 출퇴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학습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택단지 뭐 방 4개, 5개짜리.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기도 편하고 직원들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탈료를 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아까 건물에서 이제 그 조직 뭐 조직원들 이분들이 이제 퇴근하는 모습도 다 찍고 했는데 무섭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어쨌든 불법 도박 그다음에 이게 조직 그렇죠 이런 거다 보니까 여권도 뺐고 그런 데다 보니까 조금 취재하는데 좀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사실 저기 건물 앞에 서 있는 거는 처음에는 약간 무서웠는데 나중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승합차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고 하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건물 한 부터 해서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다가 이제 이 차가 오면 진짜 그 학원 차 이제 야자 끝나고 학원 차 타는 것처럼 줄 서 있는데 저만 줄 외에서 따로 있고 이게 두리번 거리면서 찍고 있으니까 약간 몰카로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뭘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뭐 퇴근 버스 기다리는 사람인가 보자 별로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줄 서서 버스 기다리는 분들 중에 한국인들이 보였어요?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네, 한국인도 있었고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고 현지인들? 네. 현지인 우리나라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워킹비자가 나와요. 그래요? 네, 여기서 하긴 합법이니까.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무비자로 뭐 만약에 한 달까지 있을 수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워킹비자라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러 필리핀으로 오는 한국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잡은 그 총책 김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렌트카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이게 도박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폐쇄적인 거니까 본인 이게 들어오는 것도 이제 추천
뭐 소개 보통 이렇게 이제 조직원들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뭐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누구 밑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된 뭐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초 단위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쿵쾅쿵쾅거리고 들담배 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냥 기다리죠. 요즘 그가 많이 하는 온라인 도박은 미니게임으로 불리는 파워볼, 사다리, 카드게임 등 대부분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이 좌우나 홀짝을 맞추는 지극히 단순한 게임이지만 하루에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만 해도 토탈 한 3억 이상은 되거든요. 김성우 가명으로 나오신 이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분이 본인이 지금도 중독 상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돈을 많이 잃었고 그런데 지금도 게임 도박 게임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이분을 만나게 됐는지 자기를 이제 중독자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보하신 이유는 좀 이런 도박의 위험성 이런 것들 좀 알리고 싶으셨나 봐요. 만난 사람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만큼 잃고 나면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중에서 몇 억을 잃어놨는데 이걸 뭐 다시 이제 노동을 해서 이걸 하는 거는 저한테 이제 이미 방법이 없고 이걸로 이럴만큼 잃었으니까 다른 것도 사실 이걸로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게 된다. 그렇지.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사전에 예방하려면 사실 뭐 방통심의위에서 좀 더 나서줘야 될 것 같고 얘기하신 것처럼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이걸 좀 더 이번 방송이 제작진한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익금 환수가 진짜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구체적인 형사 수사법이라서 저도 뭐 잘은 모르죠. 근데 제가 좀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던 건 그냥 사이트만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 디지털 성범죄는 되게 많이 강화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색하면 보통 뜨는 게 다 워닝. 네네. 되게 잘하잖아요. 어떤 사이트도 워닝 걸릴 만큼 뭐 무슨 음란 사이트가 아니어도 뭐 무슨 저작권 다운로드 이런 것도 워닝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왜 도박 사이트는 이 워닝 저 취재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검색하면 다 들어가져요. 다 들어가지고 미성년자 다 뭐 그 계좌만 자기 실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성립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TV에도 나왔지만 국감 때도 그런 게 여러 번 지적이 됐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년째예요. 수년째.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제 들여다봤던 과정인 거고 이제 사이트 차단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그들의 입장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차단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범죄만큼 정말 우리가 조치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아직 물음표인 거죠. 네, 그럼 이번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불법 도박 등등 해서 또 제보 거리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양정원 PD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